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을 반전해서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이제 포토샵에서 브러쉬 이미지를 오픈을 합니다. 자, 지금처럼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이 단색이나 또는 단조로운 형태일 때 이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도구 상자에서요, 매직 원드 툴을 선택합니다. 자, 매직 원드 툴은요, 클릭한 지점에 색상을 빠르게 선택해주는 방법인데요. 자, 이것 또한 리셋 올 툴스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클릭했습니다. 바로 선택되죠. 다시 나머지 영역, 다른 이미지를 클릭했더니 선택이 풀리면서 새로운 선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화장 브러쉬. 이 브러쉬 형태보다는 배경 선택이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자, 이때 한번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허용치는요, 상단의 톨러런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셋을 했을 때 32가 되어 있는데요. 수치는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거나 마우스를 좌우로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영역을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자, 색상 부분이 조금 달랐을 때 선택을 확장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을 클릭해 줍니다. 선택 영역에 추가합니다. 자, 도구 옆에 조그맣게 플러스 모양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물론 단축키, 키보드를 이용하시면 쉬프트를 누른 채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때요? 톨러런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수치를 줄이고요. 컨트롤 D에서 선택 풀겠습니다. 자, 매직 원드 툴을 사용하실 때 선택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셀렉트 메뉴의 디셀렉트 컨트롤 D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드 투 셀렉션일 때 이렇게 브러쉬에 그림자 부분까지도 같이 선택을 해서 빼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뒤집어야 됩니다. 자, 많이 쓰는 명령어입니다. Inverse, Select Inverse, Shift, Ctrl, I. 단축키 외워두십시오. 자, Ctrl, C를 하고요. 자, 화장품 이미지를 여십시오. 네. 그런 다음 Ctrl, V.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자유 변형, 프리 트랜스폼 상태로 만드시고요. 자,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크기도 조정해 주시고요. 회전도 조정해서 완성 형태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할 때는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 하시고요. 자, 이렇게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사용하실 땐 어느 쪽을 먼저 떼야 할까요? 네.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엔터 눌러서 변형을 완료합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자, 주변이 이렇게 밝게 번지는 효과. 자, 무슨 효과입니까? 자, 여러분. FX를 눌러서 아우터 그로우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 이미지 썸네일일 때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 스타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블렌딩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아우터 그로우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네. 자, 스크린 모드로 밝게 합성된다라고 했고요. 자, 오페시티는 35%. 자, 그리고 스프레드는 10.
사이즈는 35픽셀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 주변으로 부드럽게 빛이 나는 효과를 적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요. 이펙트는요, 적용하신 후에 수정을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적용된 이펙트가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 표시가 됩니다. 아웃톡으로 적용 이펙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전에 적용했던 설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옵션을 조정하시려면 바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프리뷰에 반드시 체크를 해놓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성되었고요. 격자 가리기를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